안녕하세요. 미신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태어난 날짜로 보는 나의 평생 운세라든지 나의 장단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팁을 한 가지 드릴 건데,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검색하시고 그것을 다운받으시고요,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양력, 음력 상관없습니다.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사주팔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8가지 글자를 보시면 위에 4칸을 천간이라 그러고 아래 4칸을 지지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년월 일지가 있고 일간이 있고 그 밑에 일지라거든요. 오늘은 일지에 이런 식으로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번 영상에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한문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것들만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참고로 일주에 위치해야 됩니다. 일주를 하면 일간과 일지를 합쳐서 일주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을축이라 하거든요. 다음은 정축일주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축일주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의미하고, 다음은 신축일주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의미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것을 계축일주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도 이번 영상을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축토란 글자는요, 당사주로 봤을 때 천액성을 의미하는데, 이 축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사 막힘이 많을 수 있고 배신수라든지 금전적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매사 본인은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두 번, 세번 이상 도전하시면 반드시 큰 성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축일은 특유의 성실함이나 인내심으로 중년에 넘어서서 말년에 빛을 발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년이나 초년에 어떠한 실패수라든지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단 삼아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축일에 출생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을축일주 분들이 되겠습니다. 을축일주 분들은요, 십이운성으로는 쇠지, 십신으로는 편재라고 하는데,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고생이 대단히 많은 그런 분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곡각살이라 그래서 몸도 여기저기 아플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기력이 많이 딸리는 그런 경우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에 피어난 꽃이기 때문에 그 인내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큰 발복이 가능하다 할수 있거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부터나 혹은 중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축토 지장간에 개신기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을목 일간에게 있어서 이 신금은 칠살, 즉 편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조금 자주 꾸시거나 남들에 비해서 고생이 좀더 많을 수 있고, 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일저일안 해본 일 없다 할수 있고, 기복이 조금 심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반드시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축일주 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축일주 분들은 십신으로는 식신, 십이운성으로는 묘지에 들어간다 할수 있는데, 이 식신에 묘지가 들어갔단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묘지는 말 그대로 무덤입니다. 무덤. 식신은 내가 표현하는 것인데, 식신이 묘지에 들어갔단 말은 어떤 것을 내가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생각이 많아질 수 있고 그것이 잘 묻힐 수 있단 말이거든요. 성격이 예민해질 수 있고 움직임이 많을 수 있고 활동성이 많은 분들이 많다 할수 있겠습니다. 융통성이 좋은 편이 많으시고 재물에 대한 욕구라든지 성취욕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 할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 할수 있고요, 머리는 좋은 편이고 가족들에게 잘하는 편이라 할수 있고요, 하지만 끈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매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운적으로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화란 것은 불을 키워야 되고 불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인데, 이 축토는 습한 토이기 때문에 불을 끌 수도 있거든요. 기운적으로 위아래가 조화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평소 지병이라든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든지 음양 조화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 예민하고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분이 많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욕구와 성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수록 많은 복을 받을 수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축일주 분들이 되겠습니다. 기축일주 분들은 비견이 묘지에 들어간다 할수 있겠습니다.
비견은 내 주변 사람이라든지 나의 배우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아 물론 비견이 배우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축토 일지가 배우자 자리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로 머리가 아플 수 있고 주변의 친구나 지인 문제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축을주분들은 예리하시고 굉장히 성실한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간녀지동은 상부상처란 말인 것처럼 배우자로 인해서 조금 고생이 많을 수 있고 본인만의 뚝심과 고집이 어느 순간에는 큰 발복을 불러오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거든요. 일생을 살면서 배신수가 많다 할 수 있고 실속은 조금 부족하지만 중년이 지난 후에는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일주 중에서 하나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축일주분들이 되겠습니다. 신축일주분들은 십신으로는 편인, 십이운성으로는 양이라 수 있는데, 이 편인은요 본인만의 가치관, 본인만의 정신세계를 의미하고, 양은 어떤 것을 기르거나 새롭게 계속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신축일주분들은 머리가 대단히 좋으시고 창의성이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삐딱한 그런 분들이 많다 할 수 있고, 손재주라든지 결단력은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특유의 본인만의 사차원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막힘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성실한 편이고 착실한 편이고 그리고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고한 그런 분들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축토는요 금의 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기복이 조금 심하고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능은 많으나 이 고집으로 인해서 재능을 많이 썩히는 그런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시작을 잘 못하는 경우 많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 느린 편이며, 그리고 이 금은요 남에게 뽐을 내야 되고 빛이 나고 싶어 하는데 땅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고생이 많다 할 수 있고 마음속에서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앙심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냉정한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사람에게 좋고 싫음의 선이 확실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이 신축일주에 대한 평판은 너무나도 확연히 갈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한 자세와 처세만 조금 익히시면 굉장히 크게 되는 분들이 이 신축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축일주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개축일주분들은 십신으로는 편관, 십이 운송으로는 관대 물상을 짓는다 할 수 있는데, 이 편관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가로막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축일주분들은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고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대물상을 가졌기 때문에 배우자가 또 돈이 많고 능력이 좋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개축일주분들은 인내심이 대단하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작점이 쉽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가정사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남편 문제나 아니면 자녀 문제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쉽지 않다 할 수 있고요. 이 개축일주분들은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평판을 대단히 중요시하기는 그런 분들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개축일주분들은 편관을 잘 쓰면, 즉 본인이 꿈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평생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즉 노력을 한다면 일평생 큰 성취가 가능하지만 환경에 맞춰서 본인의 줏대 없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신다면 환경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몸이 좀 아프다든지 직장 문제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대단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복이 조금 많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나를 1순위로 생각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잡는다면 반드시 크게 성취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성은 대체적으로 착한 분들이 많으시며 관대물상이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단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을 수 있거든요. 일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또 많은 성취가 있는 것이 개축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